여기 무슨 음료 만들어 와? 뭐 이렇게 오래 걸려? 미안, 매점에 사람이 많아서. 나 이거 말고 뚱땡이 바나나 우유 사오라 그랬잖아. 오늘은 그거 다 나갔다. 야,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? 나가서라도 사와야지. 나가려면 선생님 하라.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? 아 진짜 얘 아까부터 계속 말 대답하네. 됐고 심부름 까. 근데 나 지금 잔돈이. 그냥 꺼져. 안 들려? 꺼지라고! 설마 담임한테 찌르진 않겠지? 야 절대 안 할걸? 왜? 중딩 때 서현이랑 주현이랑 절친이었잖아. 야! 내가 그 얘기하지 말랬지? 아 맞다 맞다. 내일부터 올영 세일인 거 알지? 뭐 당연히 알지. 내일 학교 끝나고? 콜! 올영 세일? 나도 가보고 싶다. 뭐야 이건? 엥? 소모테? 무슨 왕자와 거지도 아니고. 너랑 호테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돌려줘. 어? 소모테. 너 지금 뭐해? 아니 얘가 너 그림 그렸길래. 나 그래서 뭐? 그냥 내가 사과할게. 미안. 왜 나한테 사과를 해? 무슨 말이야? 주윤이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뭘 얘한테 사과야. 네가 뭔데? 너 오늘 왜 그래? 너네 주윤이 또 한 번만 괴롭히면 그땐. 뭐? 그땐 뭐? 아 빨리 사과하라고. 미안. 미쳤어? 너 폰 좀 줘볼래? 내 폰? 번호인데 앞으로 애들이 괴롭히면 얘기해. 괜찮은데. 알았지? 아, 좀 배고픈데? 내 좀 고? 나 요즘 돈 없어. 맨날 더럽대. 내가 쏠게. 야! 호태 오빠! 사랑해. 맛있다. 어? 왜? 내 직업. 다들 눈 감아. 지금 자수하면 봐줄게. 지갑 가져간 사람 손들어. 손호태. 네. 너 거니까 너가 애들 가방 하나씩 찾아볼래? 아니에요.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좋아하는 남자의 걸 훔치냐. 진짜 나 아니야. 진준 진짜 실망이다. 고백? 야! 작게 얘기해. 왜 호태가 고백 안 하고? 걔가 하도 고백 안 하니까. 될 것 같아? 당연하지. 어제도 밤새 톡했는데. 뭐야 걘. 그러면서 고백을 안 한다고? 누가 고백하든 무슨 상관이야. 누구든 고백해서 사귀면 되는 거지. 부럽다. 나도 호태 같은 남친. 야 근데 생각해보면 저런 애가 호태를 좋아했다는 게. 소름. 왜 이렇게 어색했지? 오, 안 닮았는데 잘 그렸네? 누구세요? 나 조유민. 우리 같은 반인데 기억 안 나?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었나? 미안. 내일 서현이가 호태한테 고백한다는데 그냥 있을 거야? 너 호태 좋아하잖아. 어떻게 알았어? 나는 다 알아. 그래도 나 같은 애가 좋아할 사람이. 너 같은 애가 뭐? 어? 너가 얼마나 예쁜데 조금만 화장하면 세상에서 제일 예쁠걸? 아니 나 다음으로. 근데 나 화장품 살 돈이 없어. 무슨 돈이 없어. 올영 세일인데. 그래도
원래 올영세일 땐 영끌에서 다 사는 거야. 가자. 겨울이라 건조하잖아. 그리고 요즘은 자연스럽게 광나는 피부, 내추럴 글로우가 유명한 거 알지? 요즘 같은 때 이게 딱이라고.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. 촉촉하지? 그리고 지금 어워즈 기획이라 증정품도 많으니까 이건 나중에 너 혼자 화장할 때 써봐. 자, 봐봐. 너 지금 여기 커버가 덜 됐지? 이때 필요한 게 더샘 트리플 팟 컨실러야. 너가 겨울 쿨톤이니까 톤에 맞게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쓰면 돼. 여름에는 또 그때 톤에 맞춰서 사용하면 돼. 이것도 같이 왔으니까 써보자.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밀크라떼. 가루 날림 없이 매트하게 바를 수 있는 펄토핑 섀도우야. 밀크라떼가 주연이 피부톤에 완전 찰떡인데? 역시 이것도 어워즈 한정 기획 구성으로 미니 애교살 펄라이너까지 줘. 어때? 이 정도면 돈 걱정 없겠지? 이게 나야? 이제 가볼까? 얜 이제 뭐 학교도 안 오는 거야? 도둑질까지 걸렸는데 무슨 낯짝으로 학교를 다니냐. 나 같아도 때려치겠다. 야, 소나쌤. 응? 학교 끝나고 시간 돼? 응. 뭐 할 말 있어? 너 진짜 눈치 없다. 아니, 뭐가? 와, 대박. 우리 학교에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었나? 누구? 나 진주야. 뭐? 와, 대박. 진짜 예뻐졌다. 근데 넌 누구야? 자네,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들어봤나? 그게 뭔데? 아, 고대 그리스에서 자주 사용했던 극작 수법인데? 작가가 극이 수습이 안 되니까 갑자기 초월적인 존재가 나와서 극을 끝내버리는 걸 까기 위해 아리스토텔. 거기까지. 이래서 눈치 빠른 애들이 싫다니까. 너무해. 아직 너무해. 하긴 일러. 뭐야 이건? 어때, 지갑을 훔친 게 주연이가 아니라 민서 예은이었다고? 세상에, 하느님 맙소사. 이제 이거 설명해봐. 아니, 그게 서연이가 시켜서. 내가 언제?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발뺌 말씀인가? 미안해. 아니, 서관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주연이한테 해야지. 그게 나 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. 어? 우리 중학교 때까진 친했잖아. 고등학교 되면서 왜 멀어진 거야? 그땐 네가 못 사는 게 안 보였으니까. 어?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고 다니는 게 다 너무 쪽팔렸어. 내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.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미안해. 왜 네가 미안해? 나도 너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마음 쓰였어. 그러면서 센 척하고 싶고 허세 부리고 싶어서 계속하게 되고. 내가 왜 이러는지. 그런 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거야. 마음은 아직 친구인데 행동은 괴롭히고. 그러니까 그렇게 심부름값도 많이 주고 한 거 아니야? 그동안 미안해. 괜찮아. 앞으로 다시 잘 지내자. 서연과 주연은 이렇게 올영 세일로 다시 친하게. 데우스 엑스 마키나 좀 그만해!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빨리 드라마 끝내! 야, 뭘 끝내! 주연아, 우리 같이 올영 세일 안 갈래?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인데 어워즈 기획 상품이 많아서 빨리 안 사면 안 돼. 아, 그래? 다 같이 올영 세일 가볼까? 가자! 가자! 빨리 가자! 우리들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?